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항공편을 통해 오늘 오후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수험표 배부와 함께 오후에는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2025학년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실은 화물차가 도착합니다.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문답지 수량을 확인하며 지정된 장소로 옮깁니다. 보관 장소로 옮겨진 문답지는 시험 당일 새벽 도내 16군데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입니다.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제주 지역 수험생은 6,900여 명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100여 명 늘어났습니다. 제주 교육 당국은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전담팀을 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일부 시험장에서 정전으로 학생들이 시험 중 고사실을 옮기는 소동이 벌어졌던 터라 긴장감은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거참 묘하게도 그렇게 멀쩡하게 잘 되던 그 시설이 꼭 시험 때 되면 어디선가 음향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뭐 저도 고사장 학교는 전부 다 방문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수능 시험 하루 전날인 내일은 수험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예비 소집이 이뤄집니다. 오전에 수험표를 배부받은 수험생들은 오후에는 시험장 학교를 방문해 자신의 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사실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만 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점심, 도시락 등을 챙긴 뒤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모레 수능 시험을 앞두고 김광수 교육감이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험생들의 노력에 뜨거운 격려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조급해하거나 긴장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수능을 잘 치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